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학년별로 주말에 하는 공부법이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달랐어요. 고1 때는 언수회, 모의고사, 기출을 시간 내서 풀었는데 국어랑 영어는 고3 거를 풀고 고1 거는 수학만 해서 풀었고요. 고2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과탐도 안 해놓고 고등학교를 와서 피똥 쌌어요. 봐봐요, 수학도 안 하고 과탐도 안 한 그런 개싸 찌끄레기 수준이었어요. 과탐을 어느 정도 안 했냐면은 저는 화학이 원소 주기율표도 뭔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애가 탄소인지, 아니요 뚱인데요, 왜 애가 알데히드인지, 아니요 전 뚱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과탐을 시작하는 게 사실은 고2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는 과탐을 개싹 오지게 들었습니다. 4시간씩 4달러. 고3 때는 이제 사설모의고사를 제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풀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종로라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이 보는 시험을 1년 패키지를 신청을 하면은 시험 볼 때마다 저한테 소포로 보내줬어요. 시험 문제집을, 시험 이제 봉투를. 저는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풀었고, 그거 시간 재서 매주 풀고 그게 없다면 그 작년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이 고3이니까 당연히 국영수 과탐을 모두 풀었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제가 실수를 했던 게, 언어를 지금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너무 많이 푼 거예요. 기출문제를 EBS를 조금 더 많이 풀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기출을 많이 해서 그래서 수능 때 언어를 좀 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주말은 그래서 시간을 잡고 풀었어요. 대략 오전 8시부터 도서관이 열었는데 8시부터 12시까지 해서 국영수는 모의고사를 모두 풀었어요. 시간 돼서 풀었지만 8시부터 12시까지 하면은 대충 쉬는 시간 10분 자면 분명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 밥 먹고 와서 2시 30분까지 해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고 3시에서 3시 반 정도 사이부터 오답 정리를 시작을 했죠. 다시 할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따로 신청한 그 사설 모의고사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고3이 재수학원 시험 같이 풀어본다는 것 자체가 기분도 좋고,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지금 대성학원과 종로학원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 풀면은 대충 5시에서 6시 됐는데 이때부터 인강을 4시간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1.5배속으로 들으니까 1.3배속? 2배속으로 들으니까 쉬는 시간 거의 없이 아주 그냥 집중을 해서 빡! 와우. 그래서 9시 반 되면은 더 이상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몸에서 막 손발이 벌벌 떨려. 저도 모르게 막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여기서는 제 한계가 와서 나는 9시 반 넘어가면 공부를 못하겠다. 바로 집에 갔어요. 짐 싸고 집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을 틀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에 문제를 풀었다가 아작이 나고 정말 해답을 꼭 봐야만 다 알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제 오늘 틀렸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주에 틀렸던 문제들을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붙였어요. 복사를 해서 문제들을 오리고 그 문제 뒷면에 답을 적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문제 답이 6이면은 문제 오린 거에다가 위에 6만 적어놓고 공책에 붙였어요. 흘러붙이면은 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스테이플러를 받고 이렇게 답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쓱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거의 스테이플러로 난장판이 된 공책이 몇 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발닦아서 집에 갔습니다. 바로 기절. TV나 컴퓨터는 일절 안 봤어요. 사실 컴퓨터는 안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공부 자극 영상을 많이 봤어요. 뭐 하버드의 24시간, 고순도 공부 영상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사실 하버드 24시간은 밤을 새는 거라서 별로 도움되지 않았고, 고순도도 사실 너무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저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별로 되진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그때 당시에는 오르비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좀 약간 개판인데 오르비가 굉장히 고수들의 성지였기 때문에 그 영상 거기서 나온 수기들을 좀 쫙 읽어보고 거기서 나왔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거기서 다 좋다고 추려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따라해보시면
또 도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금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